오늘은 마태복음 7장 6절 한절입니다. 7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영적 판단과 분별을 해야 한다.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그러나 영적 판단과 분별을 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7장 6절 말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은 우리가 7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건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그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비판하지 말아라. 헤아리지 말아라. 네가 비판하기 때문에 비판받는 거고 네가 헤아리기 때문에 네가 헤아림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네가 비판하지 말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고 헤아림 받지 않으려면 헤아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의 눈에 티는 보고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가지고 이렇게 지적을 한다거나 4절에 보니까 보라 내 눈 속에 들보 근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헤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에게는 엄청난 과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그 작은 티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민감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판하지 말고 헤아리지 말아라.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후에 갑자기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왜 하셨을까요? 지금 비판하지 말아라, 헤아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주님이 갑자기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그 다음에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아라, 헤아리지 말아라 이렇게 했던 것과 문맥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6절 말씀은요 그 독립구절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6절을 독립구절로 이해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갑자기 끼어넣으신 것 6절 말씀을 갑자기 끼어넣으신 것은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아라, 헤아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에 대해서 다 헤아리지 말아라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시기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아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하신 것은 비판하지 말아라 헤아리지 말라고 하신 것은 상대방의 허물, 그 티와 같은 그 잘못을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지 영적인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헤아리는 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 네가 이렇쿵 저렇쿵 너 잘못이 뭐니 그리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는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서 깨끗하게 된 다음에 그때 가서 그 네 눈 속에 있는 티 빼라. 이것은 그 사람의 잘못, 나의 잘못에 대한 어떤 인신적인 문제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영적인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판단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비판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헤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니까 저 사람이 신앙이 잘못됐다. 그것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된 신앙으로 가고 있어요. 이단 신앙이 되고 있어요.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것을 염려해서 이 6절 말씀을 덧붙이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6절 말씀은 독립구절이 아니라 6절 말씀, 5절, 1절, 7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부가시키는 부가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7장 이하에 우리가 같이 쭉 읽어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 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선지자가 있다, 그리고 가짜 선지자가 있다. 그리고 이 가짜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온다.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나무가 있어. 그럼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야. 나쁜 열매는 어떻게 해야 돼? 나쁜 열매를 맺는 거야. 분별하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헤아리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그 상대방의 잘못이나 과오나 그 사람의 어떤 실수나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인격적인 문제, 그 사람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헤아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헤아려야 돼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이 일이다 그러면 다 일로만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에 대한 문제, 영적인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6절 말씀은 독립 말씀이 아니라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충하는 말씀이고요. 부가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판단과 분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의 그 잘잘못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헤아리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는 영적 판단을 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세대의 모습, 그 다음에 진리와 거짓 진리, 그 다음에 영적인 거, 그런 진리의 말씀을 분명하게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분별하라. 우리가 영적 판단과 분별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라. 이 영적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영적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해야 돼요? 판단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비판하지 말아라, 헤아리지 말아라 그랬더니 영적인 것까지도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영적인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것이 좁은 문인지 큰 문인지 이것이 천국 가는 길인지 이건 지옥 가는 길인지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 영적인 거 이야기한다고 목회자들이 이야기하고 설교자들이 이야기한다고요. 우리가 우리 크리스천들이 적어도 세상 사람들의 어떤 이론에 그렇게 빠져들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목회자니까 설교자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막 설교를 하고 막 힘있게 이야기하고 멋지게 아주 아름다운 말을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강력한 음악 막 사람의 전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찬양을 한 다음에 막 메시지를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메시지가 진짠 거로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적어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목회자의 옷을 입었고 양의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어떤 설교자가 하나 와서 막 설교를 하면 정말로 저 그 설교자가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분별하는데 제가 시간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고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사단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구별하려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기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않고 무조건 따라가면 어떡해요? 지옥 가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헤아리지 말아야 하지만 그것은 상대방의 잘잘못에 대한 이야기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 왜? 내가 살아야 하니까. 내가 천국 가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속하였던가 분별하라는 거예요. 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는 거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돼요. 진리의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가? 저 목회자가 지금 전하는 그 말이 지금 박종신 목사가 전하고 있는 말이 박종신 목사의 어떤 사상이나 그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옳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는 것도 여러분 옳게 분별하세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도요. 베레아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진리와 영적인 것을 개한테 의탁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은 천국 가지 못합니다. 지옥 갑니다. 왜? 우리 거룩한 것과 거룩한 것 진리의 영적인 것을 개에게 의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이 뭐예요? 그리고 진주가 뭐예요? 여기서 거룩한 것과 진주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대상자에 따라서 거룩한 것과 진리를 별도로 적용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동일하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은 거룩한 것과 이 진주는 무엇을 의미한다? 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개라고 하는 오늘 개에게 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개가 무엇이냐면 당시에 진리를 거부하던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하고 받아들였어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든지 꼬투리 잡으려고, 어떻게든지 그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 공격하려고 그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야,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려고 하지 않고 그 말씀을 하는 예수님조차도 어떻게 했어요? 공격하고 꼬투리 잡고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데 그 진리를 듣고 복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 잘 섬긴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성경도 암송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그 613개의 그 계율 계명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를 거부하는 바리새인들을 개라고 묘사한 거예요. 왜 개라고 묘사했냐면 자기 밥그릇을 빼앗으려고 할 때 모기에 대한 본능으로 으르렁거리면서 덤벼드는 그 개의 모습과 같은 그 모습이 그 바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밥그릇을 뺏으려고 하니까 주인조차는 물으려고 하는 것이 개잖아요. 결국에는 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한다 이러야 했던 사람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개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개에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빌립보서 3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들을 삼가하고 개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개들을 여기서 말하는 이 지나다니는 그런 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개들은 바리새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니까 그것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이 바로 개 같은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 예수님 당시에만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을까요? 아니요, 현재에도 우리가 적용해야 돼요. 현재 적용을 해보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밥그릇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판단해야 돼요. 헤아려야 돼요. 그래서 그들과 결별해야 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의 영적인 진리를 의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야기 절대 안 해요. 천사의 말을 하고요. 좋은 것만을 이야기해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대대손손이 복을 받습니다. 뭐 얘기하고 사업이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 병에서 완전히 치유함을 받게 되고 당당하게 걸어다닐 것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분별하기가 어렵죠. 그렇지만요, 분별하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되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명목으로 증거하잖아요. 그 말씀이 옳은지를 분별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전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돼요. 박목사 아니라 박목사의 할아버지라도 지금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가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걸 분별해서 제거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그 다이빙 때 있잖아요. 다이빙 때 그 물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이빙 때를 이용하는데 그 다이빙 때를 이용해서 그 물속에 들어가고 나선 더 이상 그 다이빙 때가 필요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물속에 들어갈 때처럼 한 번만 이용하고 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 자기가 놀고 싶은 대로 다 놀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다이빙 때 붙잡고 나오는 그걸 보딩 서먼이라고 해요. 다이빙 보드를 갖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들어갈 때만 하나님의 말씀만 인용을 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소개하는 거예요. 얼마나 달콤합니까?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아 목사님 잘 될 겁니다. 목사님 앞으로 엄청난 부자가 될 겁니다. 목사님 앞으로 엄청나게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저한테 와서 이 얘기하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엄청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 좀 더 잘한다는 사람이 아 목사님은 정말 정말로 좋은 일만 생길 겁니다. 자녀들이 잘 될 겁니다. 손자 엄청 잘 되고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만 다 이루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듣는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근데 성경은요 단 한 번도 저를 기분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 그 삶을 구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저 같은 사람 기쁘게 하려고 성경이 쓰여진 게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이 잘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잘 될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와 가슴이 두근두근 그리고 막 기쁨이 막 차고 넘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설교 시간에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당신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은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성공할 것입니다. 원하는 것보다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다 응답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구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5절부터 3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게 되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 마음에 간교한 것. 자기가 뭘 얻고자 하려고 할 때 그 간교한 마음을 쓰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주셨다. 그러면서 그 간교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27절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지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잃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제가 이 2주 전에 설교했던 내용 가운데 우리가 어떤 우리 이제 저의 이제 스승 되시는 그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세 개의 달걀이 있다. 하나는 기독교란 달걀이 있고 불교란 달걀이 있고 유교란 달걀이 있는데 까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 없고 부처님 없고 유교가 없고 그게 뭐냐면 샤머니즘만 있더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고 자식들이 잘 되는 거 바라고 그리고 사업이 번창하고 그리고 이번에 투자한 것이 좀 잘 회수가 되고 그리고 주식한 거 그거 잘 되고 그 주식이 막 올라가고 그런 걸 놓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 근데 그 속에 보면 하나님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되게 해주실 것만 바라는 거고 결국은 내 주식이고 내 자식이고 내 집이고 나고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잊게 하는 것입니다. 2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얼마나 나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성읍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레미야는 그 말을 듣고 이 성읍이 무너질 것이다. 너희는 포로가 될 것이다. 너희는 포로가 되어 잡혀갈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하는 거예요. 겨가 어찌 알고 가겠느냐.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네가 잘되고 네 사업이 잘되고 네 자녀가 잘되고 대대손손 복을 받고 하나님 언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에 그런 말씀이 있던데요. 그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이 모든 것이 뭐 집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고 가축의 새끼와 모든 것을 복을 받는 그거 그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과 들에서도 복을 받을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내가 하나님 명령 지키지 않고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면서 30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치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판단과 분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로 복음에 사로잡힌 그 이 바울이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 설교니까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이자 그렇게 안 했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분별하라는 거예요. 영적 판단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이번에는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진리의 가치를 훼손하고자 하는 이방인들을 경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돼지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돼지가 뭐예요? 진리를 거부하고 비방하는 이방인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돼지가 있어요. 이 돼지가 진주를 좋아할까요? 진주라는 건 참 귀한 보물이에요. 근데 돼지한테 먹을 걸 안 주고 진주를 갖다 줬어. 진주 먹거리. 그럼 돼지가 그 진주를 좋아할까요? 돼지는요 진주의 가치를 절대로 몰라요. 돼지는 오로지 관심이 꿀꿀이죽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진주를.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부자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명성 뭐 인기를 얻고 명성을 얻고 권력을 얻고 그 다음에 자기의 욕망을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와 지위와 명성과 권력 그리고 그 만족 그런 욕망에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진주 같은 그 진리를 소개해줘요. 줘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진주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이방인들이 다 돼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명령대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지상 명령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그들에게 선사했는데 발로 밟고 돌이켜서 찢어 상하게 하려는 돼지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판단과 분별을 해야 돼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갖다 전해주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오히려 돌이켜서 발로 밟고 돌이켜 찢었고 상하게 하려고 하는 그 돼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진주를 던져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불신자들에게 진리를 제시하는 방법에 있어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바울처럼 진리를 제시하는 방법이 사람들마다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거스르지 않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거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진리, 이 복음을 전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불신자들, 전혀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제가 해봤어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때 그 사람의 표정을 보니까요. 무슨, 뭐 표정이요. 진짜 이상해요. 아니,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이 이야기하는 게 잘못된 말은 아닌데 예수님에 대해서도 성경에 대해서도 진리에 대해서 단 1도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근데 그분이 남자가 아니에요. 여자분이에요. 여자분. 아주 사업으로도 성공을 하고 돈도 많이 버는 분이에요. 건물도 몇 채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저를 무슨 사이코 보듯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그 진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좋은 방법일까요? 그렇게 말하면 불가침을 내고 진리를 거부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 같은 질문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개와 돼지의 반응, 곧 발로 밟고 찢고 모독하고 저주를 유발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좋은 진주같이 귀한 이 진리를 그 사람에게 전해주어서 그 사람이 청천국에 가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일, 근데 그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한테 가서 진리를 아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그 사람이 한 대 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여러분, 사람마다 민족마다 다 추구하는 것이 달라요. 유대인들은 표적 중심의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돼지 같은 사람들에게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개와 돼지들을 지혜롭게 대처해야 돼요. 영적 판단과 분별을 통해서 우리가 잘 대처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거룩한 것을 주고 진주같이 가치 있는 진리를 그들에게 전해주어도 오히려 그것을 밟고 찢고 상하게 할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누구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처럼. 그래서 영적 판단과 분별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린다면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비판하지 말아라, 남들에게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너 비판하지 말아라, 헤아리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의 잘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들포 같은 잘못이 있는데 그 형제의 작은
문제를 가지고 그 정지하거나 판단하거나 뭐 분별하는 거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 판단과 분별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유명한 목회자가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말씀 앞에 실천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버려야 돼요. 영적 판단과 분별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비판하지 말고 헤아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헤아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의 잘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지만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별하는 영적 판단과 영적 분별을 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과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거짓을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